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병왕입니다. 자, 오늘 물때는 9물에 만도 시간은 3시 33분입니다. 자, 동명왕 제가 애항으로 나왔습니다. 파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요. 오늘도 파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오리를 가려고 바이크를 이렇게 타고 나왔는데, 오오리도 파도가 이렇게 높으면 낚시할 곳이 없을 것 같아서, 자, 이 동명왕 우선 내항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왕 내항에는 어떻는지. 고등어에 금방 좀 전에 보니까 한 분이 고등어를 낚아서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요 방파제 끝에는 삼치 낚시를 하시는지 낚시들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고기 좀 나와요? 아, 안 나와요? 좀 잡으셨어요? 정갱이. 자, 이렇게 고등어도 한 마리 있고요. 정갱이를 많이 잡으셨네. 전어도 한 마리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쪽 안쪽에 또 한 분이 뭘 들어 올리시는데 물었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올라오는지. 멀리서 딸려오고 있네요. 아, 예. 자, 멀리서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좀 찍어도 돼요? 요거 좀 찍어도 돼요? 자, 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자, 고등어가 올라와 주네요. 예, 2층에서 이렇게 방파제 위에서도 이렇게 낚시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고등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이 잡으셨나요? 아, 오늘은 좀 덜 나오는가 보죠? 아, 여기. 예. 아, 그래요? 자, 비가 오고 나서 좀 덜 나온다고 하시네요. 첫 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도 몇 분이 계시고요. 가면서 살펴보고요. 저 삼치 낚시하는 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투 낚시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여기 성대 새끼랍니다. 성대가 빨간색이 없네요. 성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런 빨간색이 나오나, 아니면 이런 색의 성대가 있나. 좀 잡으셨어요? 아니요, 못 잡았어요. 고등어는 좀 나오던가요, 밑에? 근데 고등어 새끼만 나와요. 새끼요? 네. 뭐, 내항인데 뭐 큰 고기는 안 나오죠. 대부분. 큰 고기 나오던데요? 네? 저쪽 분들은. 네. 가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내려가 봐야 되겠네. 여기서 위에서 보시기도 한 10마리씩 뭐 잡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여기 2층에 있으니까 성대 쪽을 먼저 보고, 예, 여기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중에 여기 낚시대가 팽팽하게 씨름을 하고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예, 팽팽하게 낚시를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아, 예, 저 먼 쪽에서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예. 크네요. 어우, 사이즈 좋은 것 같아요. 밑, 요 위에서 보기도. 뭐야, 야, 이거? 삼치인가? 사장 삼치예요? 예. 아, 여기서 삼치가 올라왔습니다. 아, 좀 멀리 던지니까 삼치가 나와주네요. 아, 축하합니다. 자, 멀리 던져서 삼치가 올라왔습니다. 아, 예, 아, 엄청 크네요. 저렇게 커도 손맛은 고등어만 못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에 살펴보고요.
아래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저 청호동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는 밤에 새벽에 나와야지 좀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오후 1시입니다. 저쪽 앞쪽으로는 안 계시고요. 저 앞쪽에 두 분 계신데 너무 멀리 있어서 그렇고요. 자, 저기 청호동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가 청호동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모님은 네, 금방 오셨다는데 지금 고등어 한 마리 잡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옆에 분이 삼치를 잡으신다고 네, 루어 낚싯대를 가지러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어휴, 많이 잡으셨는데 허락을 받고 열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삼치로만 이렇게 쿨러를 채워가고 있네요. 몇 마리 정도 잡으셨어요? 모르겠는데 한 20마리 되나? 밑엔 고등어. 아, 밑에 고등어도 있고요. 고등어 잡다가 삼치가. 아, 고등어 잡다가 삼치가 들어와가지고. 자, 여러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치가 들어와서 루어 낚시로 삼치로, 예, 삼치잡이로 바꾸셨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낚시대 내놔, 씨. 자,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사장님? 여기 현리요. 포천? 현리, 현리. 여기 저 인제, 인제. 인제? 어. 인제 뭐 여기. 저기서 한번 보셨잖아. 예. 네, 어. 뭐 인제는 뭐 지역이라 다름없죠. 네, 네, 그러니까. 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쉬었다. 자, 여기 사장님들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계시니까, 커피 한잔 드시고 계시니까 루어 낚시 바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사장님은 고등어를 계속 잡으신다고 하시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잡으셨나. 자,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영상을 잠깐 끊고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등어를 잡으셨는데 예, 삼치를 잡아 놓으셨네요. 삼치? 몇 마리? 어우, 맞네. 밑에도, 아, 주로 삼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고등어도 있고요. 아, 삼치가 들어와 주었네요. 자, 이 삼치는 오래 머무는 게 아니고 잠깐 머무니까 뭐 계속 나온다고 보긴 어렵고요. 운대가 맞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에이, 이거 안 맞아서. 아유. 자,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게 끼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자, 예, 삼치, 고등어. 자, 그러면, 예, 여기까지 다 들어왔어요, 이제. 자, 끝에 돌아가면 또 몇 분이 계시는데, 뭐, 이쪽, 상황만 이렇게 전해드려도 이제 소식을 알 것 같으니까 영상 마무리하고 청호동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호동에도 학공, 아, 저기 삼치가 들어왔는지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